지금 할 거는 소터치라는 하복부 운동을 폼롤러 위에서 진행해 보실 건데요. 폼롤러 위에서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누워 주실 거예요. 누우신 다음에 균형을 잡게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한 발씩 올려서 테이블탑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허리가 뜨시면 안 되고 골반을 위로 당겨서 허리를 붙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발부터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다가 엄지발가락으로 찍고 마시면서 올라와 주세요. 다시 코로 마시고 반대발 교차해서 점점 내려와서 찍고 코어 잡은 상태에서 마시면서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반복하실 거예요. 오른발부터 다시 허리가 뜨시면 안 되시고요. 허리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복부 잡고 가동 범위를 줄여서 가셔도 됩니다. 다음 동작은 상복부 운동을 하실 건데 크런치라는 동작이에요. 보수 위에서 하실 건데 보수 앞에 엉덩이를 바짝 붙어서 무릎을 세워서 앉아주시고 무릎 간격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런 다음에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천천히 누워주세요. 누우실 때는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실 때는 날개뼈가 닿지 않는 선까지 올라오시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핀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짚고 쭉 가슴을 폈다가 동작은 크런치 자세에서 이어서 하실 건데요. 같은 자세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똑같이 날개뼈 뗀 상태에서 상체를 올라옴과 동시에 반대편 무릎이 닿게끔 찍어주세요. 꼭 닿지는 않아도 되는데 올라오실 때 아까처럼 손바닥으로 미는 게 아니라 상체를 들어 올리는 힘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펴서 다운시키고 내쉬면서 반대편 또 교차시켜주세요. 후. 다시 호흡을 마시고 이어서 반복해 주실게요.
다음 동작은 매트에 누워서 시작해 주실 건데요. 발끝을 천장 쪽으로 올려주시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어렵게 하실 거면 공을 다리 사이에 끼워주시고요. 떨어뜨리지 않게 꽉 조여주세요. 여기서 차렷 자세 하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들썩여서 아랫배에 힘을 꽉 주세요. 다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빠르게 다시 반복해 주실게요. 마시고 복부 힘으로 무릎은 펴지지 않게